고조되는 북한 도발에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미국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미국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정철호 기자입니다. 괌에서 한반도를 2시간에 돌파하는 B-52입니다.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미국 앤드류스 공군기지를 찾은 이종섭 국방장관은 작전 운영을 브리핑받았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 같은 미국 전략 자산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54차 한미 안보 협의회 결과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핵 배치는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 능력과 우주, 사이버 능력 등으로 미국 본토 수준의 방위를 약속한 겁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 DPRK's irresponsible and reckless activities. 북한이 ICBM 등으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면 미국이 핵보복을 주저할 수 있다는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동맹국, 즉 남한의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고 한 미국의 경고도 전했습니다. Secretary Austin and I affirm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including the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s unacceptable and result in the end of Kim Jong-un regime by the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of the alliance. 대북 맞춤형 억제 전략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북한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 억제 수단 연습도 매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누구도 한국을 공격할 수 없게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